지금은 틈틈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일은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이 없어요 지금요. 저 언제 일하러 갔대요? 연락이 와야 가죠 이제. 반찬값이라도 아끼려고 남의 땅을 빌려 채소를 키우고 있는 아빠. 상민이를 위해 뭐든 해주고 싶지만 마음과 달리 현실은 막막할 뿐입니다. 나라도 몸이 생겼고 남들처럼 아주 똑같이 일하고 오면은 수입도 더 불고 올 것인데 내가 몸이 이러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미안하죠. 상민이를 목욕시킬 때면 엄마는 유독 더 조심스러운데요. 목욕을 일부러 깔고 하시네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들 많고 떨어지면 큰일 났죠. 머리 다치면 제일 위험한 거. 머리 무게 때문에 눕히지 않고서는 씻길 수 없는 상민이. 목욕 침대가 없어 이불로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나 머리를 다치지 않을까 늘 불안한 엄마.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목욕 침대는 살 수도 없습니다. 나 힘든 거는 그냥 금감대 어른이께 상감해. 우리 상민이가 힘든 것이 제 문제지. 아무리 힘들어도 나 내 자식 보기 않고 그냥 내가 내 사랑으로 우리 식구 가족 사랑으로 우리 애기 우리 상민이 보지. 그럼 다른 적이 없어요. 저기. 서민이 가서 방에 가서 선풍기 꺼. 선풍기 꺼 빨리. 형님 추니까. 올라가. 나한테라도 그거 놔두라 거기. 긴장을 한 탓에 땀범벅이 된 엄마.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상민이부터 챙기는데요. 상민이가 모처럼 새 옷을 입습니다. 여름도 입었네. 시원하게. 여기 들어간 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옷이 찾기가 힘들어요. 신생아고 얘들이나 있어요. 얘가 이제 워낙 등치가 없어 본 얘가 없은 게 이게 맞긴 맞는데 찾기 힘들어요. 이게 여기 다 똑같아요. 이것도 신생아인데 이게 신생아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신생아 거예요. 80, 85예요. 85도 웬만하면 안 나와요. 80 나오지. 다 그래요, 옷이. 형 철민이가 동화책을 꺼내듭니다. 동생 상민이에게 읽어주려는 것인데요. 생기는 도끼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코파 아줌마 미안해요. 잠깐만 입어보고 갖다 놓을게요. 라고 하고 형이 들려주는 세상을 상민이도 보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동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함께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철민이. 동생 나오면은 동생이랑 뭐 해보고 싶어? 꽃 키우고 싶어요. 꽃? 네. 어떤 꽃 키우고 싶어? 봉숭아요. 봉숭아? 네. 봉숭아로 뭐 할 거야? 어? 산타 물 드릴 거야. 엄마. 형 철민이의 소원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는 걸까요? 동생에게 매일 새로운 세상을 들려주는 철민이. 그건 어쩌면 철민이의 소원이 담긴 간절한 기도일지 모릅니다.